오늘 무슨 날이죠, 혜림씨? 투어 가는 날이에요. 무슨 투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조형 미술을 볼 수 있는 투어를 하는 건데요. 네. 어제 캐년 투어 할 때 가이드님이 저희 오늘 반나절 투어도 같이 진행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힘든 점이 뭐냐고요? 매일매일 짐이 쌓는 거예요. 정말? 캐리어를 두 개를 끌고 다니진 않습니다, 원래. 아, 오늘 머리... 근데 힘들어 보이시네요. 머리나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제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수하는 겁니다. 제 사촌이에요. 라스베가스는 정확하게 메인 인트런스 이런 데 아니면 정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시면 완전 낭패당합니다. 걔네 멈추면 불법이라서 강제 캔슬 피가 나거든요? 이 차 같아요. 어, 맞네. 레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 아주 크고 좋네요. 저희끼리였으면 실을 수 없는 이거. 뭐예요? 저거 로스에서 둘이 같이 산 똑같은 목베개. 9.99불 목베개인데 아 이거 저 메모리폼이라 아주 좋아요. 일단 출발 전에 분위기 조금 띄우기 위해서 아무 노래나 좀 틀게요. 이 완전 사막인데 완전 사막에 저런 설치물이 있어요. 진짜 큰데 멀리에서 보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븐 매직 마운틴. 자, 이 밑에 힙하죠? 항상 미국은 힙해요. 여기 작가에 대해서 써있네. 누구 론디넌 64년생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사람이고요. 아 이게 되게 멋있다. 멍멍이를 잃어버렸대. 바비를 찾아줘. 바비. 헤이 바비. 야 너무 이쁘다. 웬일이야. 원래 이미 철거가 됐었어야 돼요. 아 왜요? 기간을 두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인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022년 뭐 이 정도에 2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야, 진짜 크고 예쁘다. 저 신난 양들. 저기 애기가 올라가는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 이런 예쁜 사진 뒤에는 노고가. 돌 하나 더 있네. 돌 하나 더 있다고? 사람들 지금 없으니까. 어 이런 거 있잖아. 원 투. 이런 거. 원 투. 찍으려면 좀. 어 너무 이쁘다 근데. 내 머리카락 같은데. 솔직히 이번 여행 재밌었죠, 제이님? 저희가 너무 영혼이 없네. 야 빨리 바비 불러봐봐. 그건 뭐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가방을 어떻게 벗은 거야? 다 넣을까? 다 넣을까요?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어, 조슈아 씨? 조슈아 씨?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뻐. 그리고 여기는 저거뿐만 아니라 이 반대편엔 사막이 조슈아 트리. 아, 조슈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음을 또 배웠잖아요. 아, 조슈아 트리. 아,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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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이런 느낌과 저 컬러풀한 느낌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사진 찍으면서 꿀잼으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찍은 사진을 좀 추척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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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늦다고? 뿅! 아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거기 가는 데매 후버댐? 사실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카페인 달라고요. 브런치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브런치를 많이 먹거든요. 안녕. 바비 찾길 바래. 바비. 찾길 바래 바비. 한 시간이나 있었어요 여기? 2시간 반. 아 진짜? 혜림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인앤아웃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완전 오픈 키친인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쉐이크를 사면은 저렇게 만들어지지만 그냥 음료를 사면은 컵을 줘요. 그래서 컵에다가 알아서 담아 먹으면 됩니다. 근데 레몬도 있어. 그래서 콜라에 레몬 넣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로우의 인앤아웃 버거. 치폴레가 보이는데 저 치폴레도 되게 미국에서 좀 핫하죠? 약간 건강식 느낌으로. 저희 건가요? 네. 오. 쉐이크. 아 쉐이크. Thank you. Thank you. 오. 그렇게 가져가는구나. 아 얘네는 쉐이크에 많이 찍어 먹더라고. 쉑쉑도 쉐이크에다 막 버거 찍어 먹잖아. 이게 거의. 밀가루 반죽이야. 근데 딸기보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밀크지? 원래 밀크 바닐라. 원래 바닐라가 원조 아니야? 이래나웃에 왔으면 인증샷을 찍어야죠. 야,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안녕 이래나웃. 미국에 있었던 날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이래나웃 딱 한 번 먹었어. 맛있었어. 인앤아웃 버거를 먹을 때는 양파를 통으로 구워달라고 하는 게 맛있게 먹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제이가 알려주셨어요. 왜요? 그냥 그릴더는 아마 짜니까. 그냥 그릴하면 이렇게 잘라서. 짜니까 양념이 많이 짜니까. 그럼 더 짜다고 합니다. 홀 그릴더니언.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었지 제리마. 맛있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빵을 그거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먹으면 뭐 살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싫은 사람들은 프로틴 스타일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그럼 단백질이 상추 같은 걸로 싸줘요. 빵 대. 아 진짜? 다음에 저기 어디 가시면 시도해보세요. 프로틴 오 그것도 되게 괜찮다. 버거는 인앤아웃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혼자 렌트를 하기도 애매하고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해프로 TV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여기서 와보세요. 엄청난 그 규모와 압도되는 관객을 볼 수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네. 몰랐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만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여기 제이와 제이에게 제이와 데니 이마드 프로젝트 함께